이번 시간에는 오류입니다. 오류. 그럴 때 오 말씀은 큰 소리 칠 화입니다. 화. 그 다음에 성시오죠. 보통 성오시로 많이 사용되죠. 큰 소리 칠 화입니다. 말을 큰 소리 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뻑뻑 치면 안 되겠죠. 그럴 때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럴 때 옵니다. 그 다음 그럴 때 류죠. 말씀은 높이 날 류입니다. 말하는 것이 높이 난다는 거죠. 공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럴 때 류입니다. 말이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고 멀리 공중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. 의미 없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릇될 유가 되겠습니다. 그릇될 오, 그릇될 유 되겠습니다. 그릇될 오류가 되죠. 오류.